우주의 소리. 미역, 스윗 머스타드. 나 미역을 먹는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미투. 어디야?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세트랙. 저인 12세기 때부터 먹었던 음식입니다만. 마른 미역 250g. 저게 몇 인분의 미역 스프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4인분. 자그마치 100인분입니다. 100인분. 우주 식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게 줄이기 아닙니까? 250g으로 100인분. 그런 미역을 우주 식량으로 사용하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저기 조석 작가가 웹툰으로 그려냈단 말입니다. 저런 천재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벨상도 아니고 뭐? 이그노벨상? 이그노벨상? 여기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수개월 전 시작한 신작 SF 웹툰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겠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우주에선 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냐고. 아, 몰라. 일단은 네 배나 채울래. 혹시나 가족들의 잠을 깨울까 조심히 주방을 향한다. 아, 먹을 게 없네. 자고 있잖아. 이건 컵라면인가? 내일 애봉이가 눈치챌 테니 이건 패스. 요즘 참 별별 맛 감자칩이 많이들 나와요. 그래도 짭조름한 게 맛은 있네. 끝냈다. 그럼 이제 꿀잠을 청해 보실. 왜 미역이 내 책상 위에? 간호사, 증상은? 네, 30대 중반 남성으로 미역 20인분을 한 번에 먹어 전부 뱉어내는 중입니다. 20인분? 그걸 한 번에 먹어? 네, 말린 미역 50g을 섭취했는데 그게 뱃속에서 불어서 그만. 내가 그게 그렇게 불어날 줄 알았겠냐고. 잠깐! 그래, 그거야! 미래 우주 식량, 미역이 답이다! 뭐야, 뭔데 그렇게 재밌어? 야, 이거 몰라 너? 미역 먹는 SF 웹툰, 우주의 소리, 이거 대박임. 아, 정말? 나도 좀 보자. 최근 미역을 재료로 한 우주 식량을 소재로 선보인 웹툰 우주의 소리가 참신한 소재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우주 식량으로 미역을 쓰면 좋을지 알게 됐냐고요? 저도 그닥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서가, 해외 우편으로 편지가 한 장 왔는데 뭐 전부 영어라 뭐라는지 모르겠다. LG 노벨 PRIZE?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 노벨상이에요, 작가님. 노벨상? 나는 대한민국 최초 과학 분야 노벨상의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고 이 자리에 이르렀다. 스테이크만 미역 먹고 왔어요? 코리아는 김치지, 김치! 김치만 미역! 아, 여러분, 아무리 이그노벨상이어도 시상자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노벨상이 아니고 이그노벨상? 그게 뭐예요?
뭐야? 설마 진짜 노벨상으로 알고 왔다고? 개그하러 온 거야? 그렇게 말이야. 조용! 당신들은 지금 진짜 노벨상의 인재를 몰라보고 비웃고 있어. 당신 누구야? 나 미국 한국 우주국 소속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세트랙의 소장입니다. 너 무엇이야? 미국 노벨상에 웃기고 재밌는 과학 연구에 상을 주는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 있었을 줄이야. 그런데 언제 끝나냐? 집에 가고 싶다. 제발 누구든 도와줘. 잠깐! 오늘 끝내러 왔다. 넌 또 누구야? 너 미역이 얼마나 위대한 음식인지 알고 있나? 내 말은 무실? 한국의 모든 어머니는 아이들 낳고 이 미역으로 버틴다. 미역을 욕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박불가 어머니를 꺼내다니. 알았어.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미역 우주 식량을 한국의 우주인에 우선 활용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소장. 끝났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소장님이라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이 녀석들이요. 녀석들에게 감사해야 할 건 맞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설마 외계인? 아니요, 아니요. 제가 속한 인공위성 연구소 세트랙의 AI 넙죽로이드들입니다. 그런데 조석 작가님. 네? 아까 끝났다고 하셨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요? 작가님을 세트랙에서 준비 중인 달 탐사자 계획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달 탐사자? 달 탐사 계획이라고요? 소장님, 우주 식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주 식량은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그것만 먹고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주에서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 식량으로 활용됩니다. 우리 뭐 라면 끓여 먹듯이 비닐팩에 한 끼씩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우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가공식품 형태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주에서는 조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요. 팩 형태로 여러 가지를 가공해서 같이 섞어서 만들고 그것을 간단히 데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우주 식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도 빵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좀 바삭바삭한 빵이 아니고요. 또띠아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질감 있고 부드러운 그런 빵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주선 안에서 우주 식량을 먹는데 이게 자꾸 부스러지고 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것들은 우주 식량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식품학자들이 다양한 음식들 우주 식량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더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뭐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먼 곳을 가려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더 다양한 음식들도 먹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식품학자들이 새로운 이제 우주 식량을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치 맛을 내는 우주 식량 이런 것들도 연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석 작가 그리고 에봉이가 이번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미역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우주 식량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